네, 이어서 SBS 특별 취재팀의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최순실 씨 모녀가 최근 독일에만 머무르지 않고 덴마크를 오가며 도피 생활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씨 모녀의 덴마크 은신처를 SBS 특별 취재팀이 발견했습니다. 먼저 하현종 기자입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북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올보르그 외곽의 헤글스트라드 승마장입니다. 최순실 씨딸 정유라 씨가 타던 말 비타나 V를 소유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승마장 직원들은 얼마 전까지 정 씨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Right here. When was the last time you see her? Two weeks. So what did she do here? Riding the horse. 정 씨가 승마장에 나타났던 건 지난 15일 전후. 이화여대 특혜 의혹 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오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최씨 가족은 독일 슈미텐에 살다가 북쪽 국경을 넘어 약 1,000km 떨어진 덴마크 올보르그를 은신처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올보르그는 최씨 모녀가 승마 연습을 위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방문했던 곳입니다. 올보르그 시내 한 베트남 식당 주인도 최씨 일행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Did you see her? Maybe in four months. 최 씨가 최근 독일에서 국내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점으로 미뤄 독일과 덴마크를 오가며 은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승마장 측은 지금도 유라 씨가 머물고 있는지는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씨 일행이 최근까지 올보르그에서 머물렀다는 단서를 잡고 지난 일요일부터 이곳 현장에서 취재를 진행해 왔습니다. 실제로 시내 곳곳에서 최씨 일행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덴마크 올보르그에서 SBS 하현종입니다.